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도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갔는지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개인이 팔고요. 코스닥 코스피 공이 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주도했죠. 뭐 연기금은 뭐 다시 매도를 주춤한다고 하는데 조금 매도는 좀 감해졌습니다. 아침에는 좀 사다가 다시 매도로 돌아서는 이런 엉뚱한 일을 벌였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시간별로 보면. 자, 이게 이제 외국인은 뭐 꾸준히 사왔습니다. 아침부터. 그 다음에 연기금이 어떤 행동을 했죠? 아침에 사다가 매도로 돌아섰고요. 전환했고요. 자, 엉뚱한 짓을 많이 하죠. 자, 기관은 꾸준히 굳거 매수를 하면서 막판에 종가에 매도를 좀 하는 이런 행동을 했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래간만에 지수가 아주 이 박스권에서 60일 올라타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대체적으로 이제 자동차가 많이 갔습니다. 그 자동차 그다음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현대차 그동안에 떨어진 거에 대한 아마 같이 간게 아닌가 또 기아차.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차 종류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관련 종목 역시 오늘이 삼성, SDI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하면서 그동안에 조정받은 거에 대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81만 원까지 갔던 것이 지금 67만 원까지 그래도 반등을 하고 많이 있죠. 예, 꾸준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럼 전기차 끝났냐? 지난번에 노스볼트가 누구죠? 폭스바겐이 배터리 내재화한다고 그러는 바람에 노스볼트하고 합작 법인을 차리고 그래서 충격을 받았던 거였었죠. 충격받아서 좀 많이 이 삼성 SDI도 떨어졌고요. 아직도 지금 또 하나가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죠. 아직도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합의 그죠? 이 합의가 아직 안 돼서 사실상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강한 반등을 외국인들이 사줬는데 오늘 뉴스에 소식이 나온 것은 SK이노베이션이 ITC의 항소 이전에 그 유예 기간을 구제명령 유예 요청을 구제명령을 유예 요청하는 미국 배터리 공장을 포기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배상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뭐 3조를 달라고 그러고요. 그죠? 여기는 뭐 3천억인지 1조인지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미국의 그 공장 짓던 거를 미국 진출을 포기하겠다. 억울하다. 뭐 이렇게 공장을 포기한 수준이다. 워낙 배상금이 많기 때문에 공장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 정부에서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바로 항소하겠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합의를 해야 되지 않나.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얼마를 요구하는지 정확히 3조 얘기가 나오는데 뉴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를 보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3천억 얘기를 했었고 처음에는요. 그죠? 그럼 1조? 모르겠습니다. 정확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합의를 보고 어떻게 끝내고 빨리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협력해서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이제 그동안에 노스볼트 지난번에 테슬라에 이어서 그죠? 테슬라에 이어서 또 폭스바겐이 배터리 내재화를 강화시키면서 조정받았던 것이 이제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요. 그죠? 에코프로비엠이 뭐 조정받았지만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포스코케미컬. 예, 역시 많이 조정을 했었죠. 지금 뭐이 정도 조정을 했다가 지금 다시 오늘 강하게 반등하면서 5.8이 상당히 강하게 올랐죠. 뭐 이것은 뭐 지금 노스볼트에서도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를 제외시키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배터리를 만들겠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노스볼트가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동진세미켐의 응급제, 그 다음에 또 뭐죠? CIS의 이제 전구체 배터리 관련된 부품 공급, 그 다음에 하나가 그 CIS도 있고요, 동진세미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게 하나가 노스볼트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관련 기업들을 방문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동진세미켐은 응급제 생을 10년간 공급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CIS도 부품 공급하기로 했고 노스볼트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예 PNE 솔루션도 이노메트리는 검사 장비를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과 계약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PNE 솔루션이 충방전 저기 장비 공급, 그 다음에 배터리 수명 테스트하는 사이클로, 그 다음에 이제 CIS는 153억의 공급 계약을 해서 추가 공급은 이제 비밀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배터리 관련 기업들, 양극재, 음극재 기업들은 결국 포기할 거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노스볼트가 다시 폭스바겐하고 합작사를 차려서 배터리를 만들어도 우리나라의 부품은 아마 지금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은 너무 전기차가 지금 끝났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죠? 아직도 멀었다. 이제 시작에서 한 어느 정도 발걸음을 뛰었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예, 과거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전기차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럼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욕심내서 사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로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서 가주신다면 결코 나쁘지 않은 투자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틀간 이제 강력하게 매수해서 제가 얘기했던 그 방송에 가서 얘기했던 조선주가 강하게 나간 이후에 오늘은 좀 주춤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나쁘진 않죠. 이제 시작인데요. 뭐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오늘도 기관 위기 쌍끌이 매수해서 이틀 동안 올렸다가 오늘도 반등을 해줬는데요. 이것은 다 매물대에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해서는 제가 무료방송에서 자세하게 목요일날 무료방송에서 자세하게 방송을 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또 자세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바람직한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또 하나가 이제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이 지금 주도주로 가는 종목들 군에서 그죠? 여러분이 조선주는 하나의 맥을 갖고 간다 그러면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끝난 거 아니니까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오래간만에 반등했죠. 제발 좀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뭐냐면 미수나 신용을 하지 말라는 거죠. 미수나 신용은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조정받을 때 깡통을 나기 쉽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신용과 미수를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 가더라도 끊임없이 상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좋은 종목은요, 다 조정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할 때 여러분이 신용이나 미수를 썼을 때 그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예, 깡통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투자자, 초보자 투자자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투자 방법이 신용과 미수. 차라리 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투자로 중장기 투자로 간다면 이길 수 있지만 신용 미수로 단기로 해서 돈을 벌겠다. 그거는 정말 위험천만한 방법이고 있는 돈까지 뺏긴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 다음에 개인 투자들이 초보자일수록
꼭 몰빵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뭐냐 하면 주식에 대한 이해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욕심을 낸다고 돈을 벌것 같았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지 않고 벌었을 겁니다. 그러면 왜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듣는 얘기가 주식하면 망한다는 소리를 듣냐? 그것은 다 개인 투자리 부실 기업을 산 것, 첫 번째가 부실 기업을 급등주, 테마주, 부실 종목을 샀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죠? 두 번째는 뭐죠? 몰빵 투자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신용과 미수를 걸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기본적인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내할 수 없으면 수익 내기 어렵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투자자들은 돈을 잃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여러분이 좋은 기업을 참지 못해서 돈을 잃고 나서 그죠? 빨리 10% 빠지면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는 손절과 원칙이 여러분의 투자 방법을 잘못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가만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 안 가고 버티고 있었더니 어떤 일이 이걸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자, 야금야금 올라가서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죠?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못 올라갑니다. 매수를 했습니다. 또못 올라갑니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가니까 여러분들은 다 포기하고, 아유, 버려야 돼. 그러면서 점프를 딱 나가면서 수익이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투자자들은 이걸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다란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내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초보자들이 특히나 훈련이 약해서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좋은 기업을 괜찮은 기업을 들고 있으면 이것을 시간에 투자하고 돈이 일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일하게 할 시간을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 내기 어렵고 투자의 수익이 커지지가 않더라. 그러면 또 잘라서 손 떨어지기만 하면 손절해가지고 전부 투자를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 자, 이런 것이 오늘도 급등 나가는 상황을 벌어지는 것이고요. 다 조정을 하고 좋은 종목이 수익을 커간다는 거. 차라리 그럴 바에야 아무것도 난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런 종목 사서 꾸준히 모아가면 됩니다. 그죠? 와이엔텍 같은 종목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차라리 아무것도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 가다가 떨어지면 아 추가 매수, 또 가다가 떨어지면 또 추가 매수. 차라리 적립식으로 이렇게 갔다 하면 돈을 버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돈을 잃거나 신용 깡통으로 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첫 번째 원칙.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커지는 기업을 매수하면 어떻게 된다? 절대로 깡통 날리 없고 손실 볼 가능성이 없다. 다만 주가는 이렇게 뭐 한다? 에? 밀물과 썰물처럼 흔들고 간다. 그것만 믿고 매수했다면 여러분은 손실 볼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투자에 대한 기본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를 할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안 배우니까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모르고 그냥 급등 나가면 좋아서 따라댕기는 그런 투자를 하면 가치 평가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투자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세 번째, 뭐죠? 기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성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래의 성장 가치가 있느냐? 그것은 결국 기업의 펀더멘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업황이 사라지고, 업황이 계속 이 기업이 좋아지고 있느냐? 이 정도는 여러분이 판단하고 주식을 매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네 번째. 기업이 성장하고 업황이 좋아지면 결국 기업은 성장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는 게 성장 가치는 ROE가 얼마요? 최소한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 마이너스든 말든 그냥 기저 영업이익이 적자 3년 적자인데 차트 보고 그냥 급등상한가 먹겠다고 막 쫓아댕기니까 깡통 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죠? 다섯 번째, 장기 투자를 가되 기업에 대한 철저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기업에 대한 공부 없이 투자한다? 그냥 전문가만 믿고? 그럼 어떻게 돼요? 기업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그죠? 자, 제가 목요일 날그 무료 방송에서 얼마나 템플턴이
그 기업들을 분석했는지 한번 그 조선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분석할 수 있는 공부를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좋은 기업을 매수했기 때문에 주가가 등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지금 단적으로 봐도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 왔다. 이게 슈퍼사이클이 왔다. 이 말이 뭔지를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라면, 그죠? 이 슈퍼사이클이 왜 왔나? 그러면 뭐예요? 경제 상황을 보고요. 경기가 지금 어떻게 회복되는지, 경기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그죠? 이걸 뭐죠? 여기서부터 간다면 바텀업 방식이 되나요? 그죠?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해서, 그럼 경기 상황은 어떻기 때문에 이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나? 그러면 여러분이 경기를 살펴보고 경기에서 좋은 일이 벌어진다면 반도체가 부족 현상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나? 이런 것들을 자꾸 공부하다 보면, 아, 어느 종목이 가겠구나. 어떤 종목이 반도체의 수혜를 받겠구나. 그럼 이렇게 되면 파운드리 사업은 좋겠구나. 대한민국의 파운드리 사람이 몇 개나 되나? 반도체를 만드는, 주문 생산할 수 있는,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면 주식 투자가 즐겁게 되고 좋은 종목을 매수했으니까 주가가 등락을 좌우해도 흔들리지 않고 갈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생겨서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이걸 최소한 여러분이 했을 때 행복한 투자가 되고 행복 투자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럼 저는 뭐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주식은 그죠? 좋은 주식을 사서 그죠? 저축해 놓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거니까 지금 업황이 뭐가 살아나는지 업황에 따라 기업은 가치와 펀더멘털이 커진다면 기업은 어디다 동업하는 거죠? 철저하게 여러분이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 그죠? 가치와 펀더멘털이 커지는 기업을 매수한다면 절대로 여러분은 깡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돈을 벌수 있는데 다만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 훈련을 통한 뭐가 필요하죠? 훈련을 통한 역시 인내심이 필요하다. 돈을 일하게 할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기업을 그도 가치가 있고 펀더멘털이 있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미수와 신용으로 썼다가 조정 들어갈 때 깡통 나는 겁니다. 부실 종목만 사서 깡통 나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을 샀음에도 깡통 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내가 샀을 때 현금을 갖고 사고 그 기업이 가치가 커지고 펀더멘털이 좋아서 나갈 때까지, 그죠? 나갈 때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인내심도 부족하죠. 그래서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부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여러분이 어떤 기업을 매수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핵심을 공부하면 당연히 투자에 대한 즐거움과 그 다음에 수익이 커지는 기쁨으로 주식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부자가 되는 겁니다. 요걸 잊지 마시고요. 내일은 제가 무료 방송 준비하느라 유튜브 방송에 시황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오전 방송에서 제가 업종 사이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조선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다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